제가 그 안내염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알수 없게 계속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제 초음파를 했는데 거기서 심장 판막이 발견이 됐어요. 연이어 찾아온 건강의 위기. 처음 질환을 진단받고 참 믿기 어려웠다는데요. 가족력은 없어요, 저희는. 뭐 부모님들 자체도 뭐 혈압이나 그런 건 없었고 가족력은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건강에는 제가 자신이 있었거든요. 꾸준하게 운동을 해오고 했기 때문에 65세쯤에 이제 제가 그 심장판막하고 고혈압에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죠, 제가. 과거 의료업종에서 근무하며 자기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던 옹랑 씨. 그만큼 건강에도 자신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60대 중반 찾아온 혈관 질환은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은 건데요. 혈관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게 혈관으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다못해 손끝 발끝까지. 그게 만약에 이렇게 혈관이 건강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큰 문제가 이제 동반되죠. 제가 그 전에 이제 체크를 한번 해봤을 때그 활성산소 분포도가 이렇게 좀 저한테 좀 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중점을 두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쌓인 독소, 활성산소. 그로 인해 혈관 건강이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혈관 건강은 물론 청춘을 되찾으며 매일 리즈 시절을 갱신 중입니다. 그녀가 건강과 리즈 시절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항상 옆자리를 응원해준 남편 덕분이라네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아내가 많이 좀 지쳐 있고 또 여러 가지 우울 증세까지도 이렇게 앓고 있다 보니까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일이죠. 좋네. 재밌지? 혈관 건강을 되찾기 위해 체내에 쌓인 독소 해독에 나선 옹랑 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챙기는 건강 비결이 있다는군요. 드신 게 뭐예요? 이건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지인이 추천해줘서 먹게 됐는데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피로감도 사라진 것 같고 피부도 밝아진 것 같아서 건강에 도움을 받은 기분이에요. 나도 한번 줘봐. 혈관미인 옹랑 씨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켜본 남편. 함께 글루타치온을 먹으며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데요. 옹랑 씨에게 혈관 건강과 리즈 시절을 되돌려준 글루타치온은 무엇일까요? 글루타치온이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중요한 성분으로 글리신, 글루타민, 시스테인 등세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방지 역할을 해 천연 항산화제로 불리며 세포, 혈액, 전신에 분포하며 세포의 손상을 막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활성산소 같은 몸의 독성 물질을 해독시켜주고 면역력 강화를 돕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세포 분열과 성장이 빠른 조직에 많이 분포돼 있는데요. 특히 해독을 담당하는 기관인 간에서 집중 생성돼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체내 항산화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마스터 항산화제로도 불리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글루타치온 생성량이 감소한다는 것. 체내 글루타치온의 감소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체내 글루타치온이 부족할 경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선 피부에 기미, 잡티, 주근깨 등 피부 색소 질환이 발생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한 관절통, 근육통, 신경통 등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하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면서 혈관 질환의 발병률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 고혈압, 만성 심부전, 심장 질환 환자의 경우 혈중 글루타치온 농도는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